아직 20대, 30대 초반이시라면 가능하면 빨리 집부터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이 친구가 몰기지 비즈니스를 하니까, 주택 융자를 하니까 집 많이 사게 하려고, 자기한테 융자 받아서 집 사게 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거를 20대나 30대 초반 친구들한테 정말 공유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20대나 30대 초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몰기지 비즈니스를 하고 주택융자를 하니까 오히려 제가 막 장사소처럼 느낄까봐, 아, 이 친구 비즈니스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까봐 정말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데도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게 정말 뭐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제가 그동안 봐온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융자하면서 클로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융자 경력이 그렇게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횟수로 7년 정도 됐어요. 횟수로 7년 정도 됐고, 제가 그래도 클로징을 많이 해요. 제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전국 1% 상도 받을 정도로 클로징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손님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 최근에 제가 친한 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이분이 2017년도에 1%만 다운하고 집을 샀어요. 그때는 1% 주택융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클로징 코스트도 받고 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20만 불 언더로 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집이 조지아에 있었어요. 근데 다 하는데 비용이 5천 불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그 집을 팔고, 저랑 친한 분인데요,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서 종잣돈이 몇만 불 남아서 두 번째 집을 사서 이사를 갔고, 그 집이, 두 번째 집은 이제 조금 가격을 올려서 한 25만 불, 그때까지 그런 집이 있어서 그런 집을 사서 또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나머지 집, 세 번째 집에 갈 때는 집이 더블이 돼가지고 50만 불짜리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5천 불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이 과정이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이제 주택융자를 해드렸는데, 세 번째 집에 이사 갈 때는 그냥 계속 몰기지 페이먼트 잘 갚고 있었는데, 그 5,000불이 나중에 종잣돈이 11만 불이 됐어요. 집을 중간에 한번 팔고 이제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으로 이사 갈 때는 5,000불이 자라가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11만 불이 남아서 두 번째 집 팔고 그 돈을 그대로 다운해가지고 50만 불짜리 집을, 융자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하나 기억에 남는 뭐 친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비슷한 과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집값이 뭐 오를지 떨어질지 언제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코노믹 리서치에서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집값의 이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뭐 이제 옛날은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집값이 잠깐 내려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미국 전체 집값에 대한 에버리지 프라이스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나타낸 거거든요. 요때 서브프라임 같은 요런 특수한 시기 빼고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도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결론은, 일단은 거주용 집이 없다면 집부터 빨리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은 빨리 어릴 때일수록 이제 20대부터 집을 구입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몰기지 비즈니스를 정말 하면서 정말 갈수록 느끼는 거는, 미국은 몰기지 제도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처럼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도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없고요. 그 다음에 몰기지 시스템이 이렇게 고정으로
30년 고정, 요렇게 잘 시스템이,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미국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산층이라도 서민일지라도 열심히 살고 경제활동을 하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도를 잘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대도시나 이런 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팁들을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정말 내가 몰기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좀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는 안 될지라도 조금 준비하면 충분히 집을 사는 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실적인 팁들을 이제 공유를 뒤에서 해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20대부터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정말 집을 빨리 사신다면 정말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0대, 30대 자녀가 있으신데 보통 그 나이 때 집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자녀분들한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집이라는 저금통은 가능한 한 빨리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 융자 전문인하고 바로 상담부터 하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룸메이트를 활용해서 몰기지 페이먼트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을 룸 높이를 낮추고 브릿지로 활용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코바로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현재 대도시 막 LA나 뉴욕이나 이렇게 집값이 너무 비싼 데 살고 있다면 다른 도시로 눈을 돌리라고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융자 가능 금액부터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융자 가능 금액을 알아보는 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크레딧 점검도 하시고, 지금 알아봤는데 바로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부족한 점을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융자 전문인하고 상담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시면 뭐 6개월, 1년 준비하시면, 길게는 뭐 2년 준비하시면 그 시간 금방 가거든요. 충분히 융자 신청할 자격을 만들 수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융자 전문인하고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한 이제 좋은 융자 전문인을 잘 선택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을 구입하면 몰기지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셔서 이제 구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방, 내가 거주용으로 집을 구입했을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방 말고 만약에 방이 3개, 4개면 나머지 방을 렌트 주는 거는 합법이에요. 정식으로 렌트 계약서를 당연히 만드셔도 되고, 어찌됐건 그 방에서 룸메이트로 렌트 주는 비용을 세금 보고만 하면 몰기지에서도 거주용 집으로 나머지 집을 렌트 주는 거를 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젊은 나이라서, 어린 나이라서 지금 몰기지 페이먼트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룸메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먼틀리 페이먼트, 월 페이먼트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라도 하셔서 집을 사시는 게 렌트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낮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하면 막 꼭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학군 좋은데, 뭐 방도 많고 큰 집이고 막 연도수도 오래 안 된 뭐 새 집이어야 되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지금 아틀란타에 있거든요. 조지아에 있는데 아틀란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틀란타가 한인들이 선호하는 학군 좋은 데 집을 살려면
적어도 50만 불 이상은 줘야 돼요. 학군이 좋은데 집을 살려고 하면. 그런데 아틀란타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학군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또 방이 뭐 두 개, 적게는 두 개, 또 세 개짜리 좀 작은 거, 요런 게 30만 불 미만짜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25만 불 미만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되게 허름하고 막 그런 집들이 아니에요. 물론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연식이 오래됐어도 안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면 괜찮거든요. 연식이 오래됐지만 안에 집을 팔려고 리모델링 한 집들도 있고,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된 집들도 꽤 많이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살면서 내가 직장 다니고 하면 시간 4, 5년 지나고 또 룸메이트 놓으면 이 집의 가격이 반드시 올라요. 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렌트를 사는 것보단 이런 집들을 잘 공략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이제 내가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잘 찾아보면 어포더블한 지역이 있다는 거. 내가 내 지금 재정 상태로도 재정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집들이 나온다는 거. 이런 점들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조지아 아틀란타 얘기를 했지만 웬만한 주들이 다 이게 가능해요. 자기가 한인들이 특별히 막 한국 사람들은 학군 좋은 데를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지역 말고 자기가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내 재정 상황으로도 가능한 그런 집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동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집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도 그다음에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이 내가 영원히 30년 뭐 그렇게 거주하지 않아요. 보통 미국에서 평균 7년 이내에 집을 사고 판다고 하거든요. 재용자를 받거나.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저금통을 내가 몇 년 동안 잠시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젊은 시절에 이걸 브릿지로 내가 여기서 이 저금통을 키워서 나가리라, 이사하리라, 더 좋은 집으로 반드시 몇 년 안에 이사하리라, 이렇게 브릿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신중하게 잘 집을 고르셔야 되겠죠. 신중하게 잘 좀 뭐 그렇게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안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잘 관리한 그런 집들을 사면 일단은 렌트를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집이라는 저금통을 갖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집을 잘 알아보시고 사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20대, 30대 집부터 빨리 사야 하는 이유 2편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